니네 때도 그런 세대인가? 우리 오빠 새벽 4시에 가서 리허설하고 그랬잖아. 오빠 우리 2008년 데뷔인데. 그거 뭐야 이거 컬러링 있던 때 우리 다 있었죠. 컬러링 벨소리 때. 컬러링 1등 하면 어마어마했어요. 그치? 맞아. 진짜 더 빨리 지금은 네 말대로 프로모션 방송 이런 게 필요 없이 맞아요. 그냥 이렇게 그냥 내서 맞아요. 맞아요. 그렇게 내 오빠한테 맨날 출처에서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. 자기 채널이 있어야 된다.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너무 필요하다. 사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또 열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. 그걸 또 어떻게 얘 경험치를 나한테 얘기를 많이 해줬거든. 이거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왜냐면 얜 진짜 자기 혼자 해나간 거잖아.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고맙지 사실은. 어떻게 보면 좀 가볍게 계속 행보로 해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. 그냥 해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너무 고민하고 하는 것보다도. 그러니까 아니 그게 너무 대견해. 그런 거 보면 대견하고 되게 나보다 어른 같아 막 이런 생각을 맞아요. 그럴 때가 있어.